키스 후사기. 멋있다. 아니 나름대로 다 단호한 원칙들이 계시네. 네. 선키스 후사김. 제가 술을 좀 과하게 먹으면은 그렇게 아무하고나 뽀뽀를 해요. 그러니까 저랑 뽀뽀한 홍대 뮤지션들이 정말 많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술을 마시고 나서 뽀뽀할까 그러면 웬만큼 다 해요 그냥. 정치하고도. 정치하고도 했어요. 근데 하림이하고도. 하림이하고도 많이 했죠. 뽀뽀라도 해. 되게 난잡하다고. 여보세요, 뽀뽀라는 게 입 대 입이야? 야, 그냥 입만 혀는 안 넣어요. 입술만. 친근감의 네. 의미로. 그냥, 근데 저는 술자리에서 좀 여자도 많이 해요. 그러니까 약간 여자 애정 표시네. 네,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반성하면서 나는 홍대 입걸레야. 나 진짜 이러면 안 돼. 이런 정도로 제가 술을 먹으면 약간 좀 그런 버릇이었어요. 고경채 할인 말고 또 몇 명 되고 이제 뭐 고경천 씨. 고경천. 고경채. 아, 리스트 대봐요, 리스트. 그다음에 네. 조태준, 마프키키, 이게 다 인디 뮤지션이거든요. 인디. 네. 인디 섭렵했네. 인디의 데모네. 인디의 뮤즈야, 뮤즈. 근데 저희 남편이랑 결혼할 때도 네. 제가 그 첫날 인터뷰를 해서 결혼을 했는 케이스인데 남편분이 기자분이죠? 예, 예, 기자예요. 다섯 살 연하? 다섯 살 연하 기자인데 너무 이제 말이 통해가지고 이제 인터뷰 끝나고 술을 한잔 먹으러 갔어요. 근데 거기서 이제 친 누나 동생을 삼은 거죠. 야, 진영아, 이제 우리는 남매야. 뽀뽀 한번 하자. 그래가지고 뽀뽀를 하고 두 번째 만날 때 또 우석이 뽀뽀를 하게 되고 세 번째 만났을 때 이제 남편이 결혼하자고. 네, 그 남편은 그 우정이 아니었던 거야. 아, 그러면 뽀뽀에 대한 느낌이 좀 달랐던 거지.